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결정했습니다. 중서부 핵심인 블루월주에서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팀 월스가 지구의 지옥을 풀어놓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선 전국 조사가 연이어 발표됩니다. 여론조사로는 A+급인 538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증명한 것처럼 전국 여론조사만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고 따라서 오늘부터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 후보와 격전지에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후보의 허쉬머니 선거 공판 연기 소송을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X의 인공지능 챗봇이 해리스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는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등입니다. 중도 입장의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주식시장 폭락을 원인은 있었지만 과잉 반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경기는 리셋 중이지 슬로우다운이 아니라는 뜻이고 따라서 9월 이전에 비상 이자율 인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지방판사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분야에서 큰 돈을 쓰면서 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이 다른 회사는 발도 못 붙이게 영업을 했다는 판결인데 테크업계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일로 구글은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대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아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칩 공장을 세우는 것도 미국에선 오늘 아침 빅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뭐 오늘 하루 종일 탑뉴스가 되겠죠. 미네소타주의 다크홀스였습니다. 다른 후보보다는 좀 뒤늦게 등장을 했는데 2선 주지사 팀 월스가 민주당의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민주당의 공화당 후보래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결정을 했습니다. 늦게 떠올랐지만 엘리트라기보다는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선택을 했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간층 이 가정에 대해서 미네소타 주지사로서 한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미 전국의 어떤 그 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 잠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세금 공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필요한 수수료를 금지시킨 것. 이건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그 미네소타주 전체에 어떤 그 유급 병가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 또 뭐 낙태권이야 어떤 후보를 선택하든 전부 낙태 권리를 주장을 했을 테니까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해리스 후보는 특히 이 팀 월스 후보가 가족의 굉장히 구엔이라는 와이프하고 자녀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가족에 충실한 남편이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은요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 중서부의 백인 노동층을 겨냥하기 위한 후보다라는 게 들어맞는 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우 꼭 학교에 가던 그 첫날 막 그 설렘 있잖아요. 학교 가는 첫날을 떠올리게 되네요. 그러면서 네 가서 일합시다 폭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서민층 노동계층에 어필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카멜라 해리스의 경력의 대부분은 상원의원을 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다 하는 그런 곳에 기반을 뒀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긴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났지만 미네소타에서 두 번 주지사를 하면서 옷 입고 다니는 것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서민처럼 털털하게 이 사람과 조 바이든, 오디너리 조가 같이 양복이 아닌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냥 오디너리 조, 뭐 오디너리 그 팀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데는 전직 동료들이 12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을 했는데 전직 동료들이 조용하게 본인이 나서지 않고 뒤에서 외교를 해줬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노동계층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후보라서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특히
20군데의 아주 큰 노동조합에서도 팀 월즈를 지지를 했고 낸시 펠로스가 오늘 아침에 MSNBC의 모닝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군요. 이 팀 월즈라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는 미국 민주당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좌파라고 부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 무대에 떠오르기는 전국 무대에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팀 월즈도 이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만큼이나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나마 최근에 좀 알려진 것은 카멜라 해리스가 weird도 팀 JD 벤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가 좀 너무 지나치고 이상하다는 그 weird라는 단어를 쓴 것 때문에 좀 전국적으로 많이 그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공격 라인을 잘 잡는다는 겁니다. 학교 풋볼 코치였잖아요. 하이스쿨. 그렇다는 것이고 팀 월즈 60세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59세고요. 2018년도에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그 주지사가 돼서 2022년도에 재선됐고 지금은 민주당 주지사협회의 회장입니다. 하이스쿨 지리 선생님으로부터 풋볼 코치, 그 전에는 정규 선생님이 되기 전에 그냥 그럭저럭한 그 학교를 나와서 학사학위 받았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아서 가장 가난한 인디언 그 아메리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딱 그 하이스쿨 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그 백인 워킹 클래스에 굉장히 이제 어필을 한다는 거고요. 제가 어제 어버허락에 아버지가 방위군이었나 이랬었잖아요. 본인이 육군 방위군으로 24년 복무를 했기 때문에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서 이제 군 그 서열로는 제일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 뒤에도 농업, 제조업에서 일을 했고 최드론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네요. 그리고는 이제 강사 중국 같은 데서 하다가 사우스 다코타의 그 파인 리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일을 했고 미네소타의 맨카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런 지역에서 하이스쿨 그 지리 선생님과 풋볼 코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계에 입문한 것은 2004년도에 존 케리가 대선 캠페인을 할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부터 2006년도에 공화당 지역에서 공화당의 현직 의원을 이겨서 일지구입니다. 미네소타 일지구에서 하원 의원이 돼서 정말 시골 지역에서 민주당이 연방 그 정치인이 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뒤에 하원 의원으로 쭉 하면서 이제 그 하원에서 동료들을 친구들을 많이 친구들이 아주 평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해줘서 조 샤피로라는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를 물리쳤는데 2018년도에 이제 주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코비드도 맞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프로이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미흡했다 하는 지적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뭐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제는 굉장한 지난해에는 흑자였지만 흑자 때 또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낙태 권리 보호하고 성소수자도 보호하고 마리화나 합법화했고 총기 살 때는 백그라운드 조사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누구보다도 트럼프와 벤스를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팀 월즈가 후보가 되니까 공화당의 공식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공화당에서 이제 공식 그 대변인이 이 대문자로 썼어요. 팀 월즈는 지구의 지옥을 풀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진보 좌파 여길 넘어서 지구의 지옥을 풀어놓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틀랜타에서 카멜라 해리스에게 한 말입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지구의 지옥을 펼쳐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하자면 지구상에 지옥을 펼쳐놓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한다. 정신병원에서 그 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미국 국경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걸 다 오픈해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카멜라의 친환경적인 새로운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환경 여러 가지 정책을요. 뭐 전기자동차라든가 등등 그런 카멜라 해리스의
친환경적인 뉴 사기, 뉴 스캠에 대해서 딱 올쏘올쏘하고 고무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돈만 쓴다. 수조 달러를 그야말로 불태우고야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온건한 말로는 서부를 닮고 싶어하는, 서부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런 웨스트 코스트 워너비라고 얘기를 했고, 미네소타주를 골든 스테이트, 캘리포니아주처럼 이미지로 바꾸는데 노력을 한 주지사다라는 게 공화당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멜라 해리스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중서부의 펜실베니아, 미시건, 그리고 위스콘신의 백인 노동자들의 표가 저 사람이 저렇게 수수한 것과 같은 이미지 같은 것으로 필요했었던 거고, 막 엘리트 스쿨을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이상한데 수수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좀 카피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워너비라잖아요. 웨스트 코스트 워너비. 서부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 팀 월즈라는 부통령 후보는 뭐 대통령 후보도 어느 시점이 되면 공격하겠지만 일단은 제이디 벤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를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제이디 벤스도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젊고 이제 60살입니다. 말씀드렸죠. 서로 공격을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께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이디 벤스의 아이라인 그리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 사람이 푸른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라인을 그리는 거야 뭐야 하면서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으면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아주 진하게 검은색 그 아이라인을 그리거든요. 그 아이라인이 무슨 아이라인이다라고 누군가가 조사를 했을 그럴 정도. 그런 제이디 벤스에 비해서 너무나 팀 월스는 털털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이제 글쎄 블루 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한 거고, 사실은 뭐 헐리우드의 기부자라든가 주이시 가운데서는 이 조시 샤피로를 굉장히 지지를 했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가 이 선거인단도 19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블루 월, 위스콘신 그 중간에 미시건, 그리고 제일 동쪽에 이제 펜실베니아를 가지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펜실베니아가 19표 선거인단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인구별로 선거인단 표를 주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쉬운 4개로 제일 많고, 텍사스가 선거인단이 40명입니다. 그리고는 플로리다가 30명인가 그렇죠?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펜실베니아입니다. 이 펜실베니아의 조시 샤피로라는 주지사가 인기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주이시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있었고, 워낙에 하원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펜실베니아 한 곳에서만 이긴다 이것보다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을 다 그 포함을 하는 역할을 팀 월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 블루 월에서 어딘가를 지더라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 카멜라 해리스가 뜨고 있으니까 조지아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나? 네바다도? 뭐 애리조나까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뜻에서 팀 월즈를 딱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는 오늘 저녁에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선거 유세를 하는데요. 조슈의 그 샤피로 주지사도 저는요. 저희 주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와 팀 월즈 팀이 이기도록 아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선거 유세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만 명 이상이 모이는 선거 유세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 팀 월즈라는 부통령 후보의 에너지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한 닷새 동안에 다 격전지를 도는데,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다 도는데 민주당이 무척 그 힘을 그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한번 살짝이라도 말씀을 드리죠. 지금 선거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이, 왜 격전지 하는가. 미국에 2억 한 4천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대통령을 결정하는 주는 노스캐롤라이나는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7개 주잖아요. 그 7개 주에서 현재 확보된 선거인단은 어떻게 보냐면 270표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야지 대통령이 되는데 트럼프 그 후보가 268입니다. 이 268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격전지로 분류가 되는 네바다와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그냥 트럼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268입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이 격전지 가운데서 미시건주만, 미시건주가 최근까지는 바이든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약했지만 해리스 들어오고 나서 다시 강해졌기 때문에 미시건만 이 격전지에서 갖는다 했을 때 카멜라 해리스는 241표거든요.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려면은 이 펜실베니아하고 위스콘신만 더 가지면 이게 표가 271표가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8표이기 때문에 두 표만 가지면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268표인데 나머지 이제 선벨트, 네바다, 애리조나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렇고 이쪽에서 이 블루월에서 이겨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는 머스트 윈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 트럼프 후보에게는 지금 그렇게 지금 큰 그림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54표고 그리고는 이제 조지아가 16개 선거인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바다가 6개고 애리조나가 11개 그리고 이제 블루월이 펜실베니아가 가장 많아서 19개 중간에 미시건이 15개 그리고 제일 서쪽에 위스콘신이 10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걸 향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카멜라 해리스와 팀 월즈 부통령 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요. 여론조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유가브라는 영국의 여론조사 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예요, 물론.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 47대 트럼프 46. 바이든 때는 3%포인트 뒤졌으니까 바이든 물러나고 2주일을 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4%를 카멜라 해리스가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론조사 기구 가운데서 미국에서 A+를 받고 있는 538도 역시 카멜라 해리스가 여기는 더 높습니다. 45.5% 대 43.5% 2%포인트 차이가 나고 서베이 USA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48대 45로 해리스가 3포인트 앞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3%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겠다고 했고 4%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동안 흑인 표가 트럼프에게 많이 간다. 뭐 라틴계 히스패닉계 표가 많이 간다. 에이시안계도 트럼프에게 많이 간다 했잖아요. 그걸 조금 보시면 흑인 여성은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74%포인트 앞섭니다. 이거 흑인 여자니까 당연하겠죠. 흑인 남자 가운데서도 29% 앞서고요. 라티노 여성 가운데서 해리스가 46% 앞섰는데 라티노 남성 가운데서만 트럼프가 8% 앞섭니다. 아니 5% 앞섭니다. 아시안 여성은 해리스가 30% 앞서고 그리고 아시안 남성은 해리스가 8% 앞섭니다. 백인이 중요하죠. 백인 여성 사이에는 트럼프가 앞섭니다. 2%포인트. 백인 남성 가운데는 25%포인트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로서는 백인 여성과 백인 남성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보는 중요한 점은 그런 겁니다. 이런 인종적인 추세를 보는 거. 그래서 백인 여성과 백인 남성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때 뭐 조슈 샤피로 같은 사람도 주이시이니까 뭐 어느 정도 백인표를 받겠지만 이렇게 이 지금 팀 월즈 같은 사람이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도 백인 계층에서도 많이 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표로 보는 승률 같은 것은 전국 여론조사로 이길 수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알고도 전국적인 여론조사나 전국적인 파퓰러 보트에서는 이기고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지 부시에게 졌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인단에 의해서 졌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격전지를 오늘부터 열심히 돌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펜실베니아가 이 러스트 벨트에서 제조업 등등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펜실베니아도 잡고 미시건은 잡은 것 같고 위스콘신 잡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블루월이 무너질 때는 바이든 때 이미 무너졌다고 보는데 요즘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죠. 무너질 때는 해리스로서는 조지아를 지금 조지아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뭐 30% 이상 되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지아에서 우세하니까 유색 인종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해리스 자신이 흡수를 하고 그리고 백인층은 이제 팀 월즈가 흡수를 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이달 말까지는 해리스에게 굉장히 아주 선거 지형이 좋고요. 더군다나 해리스가 갑자기 후보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극좌, 캘리포니아,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딱히 그 와닿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로서는 언론의 어떤 그 열심히 그 들여다보는 조사 같은 것을 덜 받으면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람 자체는 지금 그쪽으로 조금 불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잠시 뒤에 오늘 뭐 미국 주요 뉴스 탑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예비선거 있는 거 깜빡 잊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캔사스, 미시건주, 미주리, 워싱턴이 오늘 그 예비선거를 치렀는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세를 보는 거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요. 미시건주에서 아주 진보인 코리 부시 의원이 친이스라엘계 단체 APEC, 이스라엘계 단체요. APEC 지원을 받는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이길까? 이제 이게 눈여겨봐지고 아마 예, 지금 펜실베니아의 주지사 조슈아 샤피로를 기대하셨던 그런 그 부통령 후보로 한인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예,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거죠.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았겠죠. 조슈아 샤피로라는 주지사가 특별히 다른 민주당의 후보보다 이스라엘을 뭐 감싸고 돈다. 본인이 주이시라고 해서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주 나쁜 지도자가 벤자민 네타냐후다. 역대 최악의 지도자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런 주이시라는 태생 자체 때문에 지금 안 됐었던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남편이 주이신데 대통령의 남편도 주이시고 퍼스트 젠틀맨도 주이시고 부통령도 주이시고 하면은 그것도 조금 균형이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딱 후보로 해놓고 보면 물론 어제 그 주이시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시각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다만 반유대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는 다른 후보들도 하는데 이 사람이 주의시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건 너무나 부당하다. 그리고 선거인단 그 19명이나 되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그곳에서 65%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주지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근데 막상 딱 또 후보로 놓고 보면 딱 또 그 퍼스트 젠틀맨과 같이 이제 그 워너비 포스트 젠틀맨 그렇게 되는 것도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언제였었죠? 몇 월 달이었었죠? 뉴욕에서 진보인 그 자말 보먼 의원이 APEC에 역시 친이스라엘계 여기 APEC에 지원을 받는 도전자에게 밀려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시건주에서의 이 선거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시건주에서도 지금 15표 선거인단이 해리스 후보 쪽으로 거의 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 때 이거 밀려났다가 10만 표 이상이 언커미리드 우리 민주당이지만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했었잖아요. 딱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슈 샤피로를 선택을 했다면 미시건주에서는 또 15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워낙에 많으니까요. 아랍계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시건인데 그 미시건이 또 격전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미시건의 오늘 이 선거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되고요.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의 탑 뉴스는 공통적으로 일면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제 있었던 미국, 그 전날 있었던 일본과 유럽의 증권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면서 말씀드리죠. 뭐 허리케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죠? 또 하나가 구글의 반독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탑 뉴스이거든요. 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그 증권 시장의 팔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섹션이 주로 경제를 말씀드리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편만 말씀드리자면 폭풍이 막 몰아칠 때는 이 폭풍과 내가 나가서 싸우겠어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폭풍 속에서 이 불확실성에 막 그 혼돈 속에서는 팔지 말라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기회는 있던데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 과잉 반응하냐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심지어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주식 폭락, 경제 우려, 이 경제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일면 탑 뉴스 속에 이제 다 그 실려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허리케인 대비가 실제로 그 동부 쪽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디트로이트 한참 위로 올라가는데 디트로이트 그 프리프레스에서도 오늘 벌써 이 플로리다주 저 아래서 사망자가 있다. 허리케인 대비 때문에 홍수가 말도 못하다. 조지아주도 어제 괜찮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제 대피해라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경고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월스트리트과 이제 데비가 플로리다를 이미 치고 들어온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탑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SA Today는 오늘 주식시장 이 글로벌 그 마켓 폭락을 굉장히 아주 그 크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보겠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틀 도쿄가 전에는 이게 이민자, 그 조페니스 아메리칸의 어떤 그 허브로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가 요즘 관광객들이 굉장히 그 많이 가면서 121년 된 모찌샵에서 이 뭐죠? 이 운동화까지 같이 판다고 하는데 그 121년 된 모찌샵이 제가 자주 가는 모찌샵인가요? 그런가요? 없었는데 몇 개월 전에 갔었을 때 운동화 안 팔던데, 그리고 운동화를 팔 만큼 그 모찌샵은 넓지는 않던데요. 아무튼 모찌샵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Japanese Village 타운 거기도 모찌샵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이 딱 얼핏 보기에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는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마가의 그 세컨 레이디가 그 될 가능성이 있는 우샤 그 벤스, JD 벤스의 와이프가 이제 어제 아침에 그 박스에 나와서 뭐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고양이 레이디 이거 얘기한 것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죠. 분명히 한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그 한 말을 그대로 뭐 엘리트 민주당들이 아이를 안 낳고 비참하게 살면서 국가까지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뭐 투표권을 더 주고 등등등등. 근데 사실은 JD 벤스의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은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잠재의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째 어떤 분께서 말이 꼬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말이 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이 더 꼬이네요. 그런데 JD 벤스의 아이를 많이 낳고 뭐 이런 얘기는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그런 그 DNA 저기에서 우성학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JD 벤스도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돈 벌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지금 정치인이 된 사람이니까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만든 회사 등에서 일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뭐 섹스를 하지 않고도 뭐 정자만 기증하고도 아이를 낳고 이런 모든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우수하다. 본인은 우수하다. 우성인자가 있다. 이런 우성인자를 퍼뜨려서 인구를 많이 늘려야지 된다. 이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바탕에서 JD 벤스의 아이를 안 낳는 뭐 이런 것들도 나왔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와이프는 열심히 그게 아니라요. 우리 남편이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별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일면에 이 내용이 surprising second lady for MAGA 이렇게 해서 나왔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제가 일면에 실린 그 반독점법에 대한
이제 법원의 결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떠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 사업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연방지방판사가 구글이 인터넷 검색 분야에서 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독점법에 관한 이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거죠. 너무너무 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에서 설치할 때 아직도 구글이 90%랍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구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글이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 저야 또 웬만큼 나이가 있으니까 또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코티분 그 콜드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그냥 전통적으로 이게 수십 년 됐으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막연한 느낌과 친근감이 아니라 전통은 무시할 수가 없다. 많은 것이 축적이 됐으니까 하면서 저는 쓰는 거고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해서 구글이 어떤 식으로 독점을 했느냐 이 판사의 얘기입니다. 빙이라든가 아니면 덕덕고 이런 곳에서 경쟁자가 되려고 하는 것조차를 아예 차단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단을 하냐면은 새로운 휴대폰이라든가 어떠한 기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십억 달러 같은 것을 들여서 뭐 회사하고 뭐 협상을 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본인들 것을 기본으로 깔아놓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연방 법무부의 승리입니다. 법무장관이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꼭 국민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검색 엔진도 만약에 구글이 다른 마음을 먹고 어떠한 한쪽의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X가 하는 거잖아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얘기고 광고주도 그렇고 검색 엔진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지금 90% 독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때의 시장 독점이라는 것은 구글의 수입원입니다. 이 검색 엔진 딱 그리고 광고 같은 거 위에 실어주고 하잖아요. 야후 파이낸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구글 제국 기반의 큰 타격이다.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9월 6일에 처벌 방안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구글은 이제 항소한다고 했고요. 결국은 이것도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런데요. 구글이 이제 이게 하나의 유일한 반독점 그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별도의 이제 독점 금지 소송이 있고 이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 쓰고 컴퓨터 쓰면서 딱 열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딱 열리잖아요. 그때 200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다. 지금 구글의 서치 엔진이 소송당한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독점이야.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막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 뭐 크롬 쓰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크롬 전에는 지금 아직도 아이폰에는 사파리가 깔려 있지만 사파리보다 크롬을 더 많이 쓰고 파이어팍스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구글은 도저히 다른 회사가 싸울 수 없도록 돈으로 워낙에 그 서치 엔진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해서 발을 못 붙이게 하니까 이건 반독점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200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때와 마찬가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을 얘기를 하냐면은 테크놀로지 업계의 다른 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건 테크 업계의 새로운 룰이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구조적으로 다른 것은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게 독점을 해버리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판결이었다는 것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일면의 탑 뉴스였습니다. 잠시 뒤에 어제 그제 굉장히 소란스러웠었던 주식 시장과 이 경제를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 시각들 근데 시각이 하루 지나니까 냉정함을 되찾아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뭐 어제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갔었던 일본 주식 시장은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10% 상승했다고 하고 한국도 조금 안정된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내려간 것의 큰 그 원인을 세 가지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 그 고용률
새로운 그 일자리 창출이 적게 들면서 이거 경기 침체되는 것 아니야? 라는 거.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던 것 아니야? 세 번째는 일본의 엔화,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이자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경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 실업률이 4.3%가 됐잖아요. 일자리가 생각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고 이걸 정상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코비드 때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었고 그때는 실업률 한 15%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는 막 사람들이 안전해 하고 안 나가려고 하고 또 집에 있다가 아예 그냥 일 안 할래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참에 자영업을 해야지 되겠어, 작지만 배달업이라도, 배달업이라도가 아니라 배달업, 이렇게 하면서 배달업을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그 점점 자리를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잡기 전에는 뭐 일자리 찾는 사람 한 사람이면 일자리 두 개 있었잖아요.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임금이 올라갔죠. 오랜 그 분야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불평등은 조금 뒤집힌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직장 복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팬데믹 때는 이민자들도 안 오고 못 왔잖아요. 그러다 이민자들도 조금 늘어나고 하면서 이게 고용 그 시장이 리셋되는 거지 슬로우다운이 아니라고 합니다. 잡마켓이 식기는 했지만 4.3%면 아직도 괜찮은 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자율을 연방준비제도에서 인하하지 않았는데, 내리지 않았는데, 사람들마다 무슨 뭐 샴의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해서 전문가들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자율을 진지게 내렸어야지.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창출되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이게 또 무슨 원인인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아직은 내릴 때가 아니야. 연방준비제도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쿨다운 된다는 게 오히려 조금 안심된다는 것. 큰 고통 없이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4.3%가 조금 2년 반 사이에는 최고의 실업률이지만 그래도 아직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 경제가 나쁘다,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2. 몇 퍼센트씩, 적어도 2.5%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경제에 대한 것은 지나친 우려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아직까지는 공통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침체야라는 그런 그 의견 합치가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 이것은 사실은 인공지능은 지금 뭐 그 엔비디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지만, 인공지능은요, 웹, 인터넷, 웹이 발명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며칠 사이에 또 얼마 사이에 뭐 많이 내려가는 것을 전체 그 테크놀로지 카테고리에서 아주 심각하게 영원히 그럴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실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조절되지 않는 것은 일본 그 엔화의 가치와 이자율 이 부분인데, 이것은 그동안 무슨 거시 투자가 같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자율 올릴 때 일본이 이자율을 계속 올리지 않았고 엔화가 저평가돼서 일본 여행 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그것을 벌어들여서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일본으로 가져갈 때는 엔화로 계산해야지 되는데, 이런 데는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아니 괜찮으니까 엔화를 빌려요. 돈을 빌려서 이걸 달러로 바꿔서 다시 엔화로 일본에 가서 투자하면, 그래서 주식시장 좋았던 거잖아요.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이자율을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7월 말에 올려버리고 엔화가 상승되고 이러니까 여기는 조금 앞으로도 소송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주식 폭락에 관한 모든 기사는 동일한 메시지로 끝나야지 된다. 이건 이제 애틀란틱의 이 전문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Just calm down. Just calm down. 진정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해라도 S&P 500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조정될 수, 한 10% 정도 조정되고 할 수 있는 확률이 64%나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컴다운 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죠. 주식시장 아직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인플레이션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저런 사람들의 두려움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에 누가 어떠한 해석자가 이자율을 내리지 왜 그랬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할 때 두려움이 확 그 늘어나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나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되고 있다. 이 시장 붕괴 이런 것들이 잠시 있었지만 이런 건 삶의 일부다. 주식시장에서 일부다.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컴다운 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짧게 지금요. 미네소타의 총무처 장관 등 다섯 군데 주의 총무처 장관이 X의 일론 머스크에게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라. X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 이걸 변경해야 된다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직 변경하지 않고 있어요.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한 뒤에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됐습니다. 됐는데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자꾸만 뭐 마감일을 놓쳤다 이런 부정확한 언급을 하거든요. 마감일에 대해서는 오하이오주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하이오주도 연장을 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그것조차 피하려고 민주당에서 가상투표를 해서 전당대회 전에 다 했잖아요. 오하이오주가 8월 7일이기 때문에 어제 8월 5일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주에서 어떤 전당대회 전에 미리 너희들 다 대의원들 표 만들어내라 이런 것들도 없는 주가 대부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여기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고쳐주세요. 총무처에서 선거를 관장하니까 엘라바마, 인디아나 뭐 이런 데는 뭐 어차피 공화당이니까 상관없고 미시건이 경합주잖아요. 미네소타, 뉴멕시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도 들어갑니다. 텍사스, 워싱턴 다섯 개 주보다 더 되네요. 투표 마감일 지나지 않았는데 마감일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고쳐달라고 일론 머스크에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다가 뭐 소송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촉구하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고 일론 머스크는 본인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은 여러 가지 일이고 그냥 일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본인에게 이제 이득이 되는 것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요즘에 그 정치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감일을 놓쳤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이건 이제 사실과 다른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도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아, 시간이. 지금 이라크에서 어제 이란이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지금 이란이 보복한다면서 이스라엘에 공격하는 것의 일환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방문해서 대통령 축하에 참여를 했었던 하마스의 정치 그 지도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폭풍 속의 찻잔 같아요. 정말로. 아, 찻잔 속의 폭풍 아니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고요하다. 아무튼 고요한 게 오히려 지금 시한이 지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러다가 탁 오는 거 아닌가 싶고 오늘 뉴욕타임스에 아주 큰 기사가 실렸는데 한마디로 세계 5대 칩 메이커가 전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 미국은 전부 그런 회사를 지원한다. 거기 물론 미국 회사도 있어요. 인텔 같은. 그리고 대만에 TSMC도 있고 한국 회사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고 하는데 마이크론이 하나 더 포함되고요. SK하이닉스를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지원해서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SK하이닉스도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보고 아주 멀리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면서 미국도 우리가 그런 칩을 생산을 해야지 돼.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와야 돼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나라들대로 다 계산이 있는 거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